평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꾸리 작업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했죠. 저항선을 다 뚫어내버리고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이 최근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들어갔고 대상성이 시발점입니다. 이제 영업이익 2조, 리보세라닌만 가지고 2027년 영업이익 2조가 목표죠. 진영 회장께서 지금 쭉 설명한 내용 중에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다 타당하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아, 혼자 가면 빨리 가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더 크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 흔드는 거 누르는 거 졸지 마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환했고, 일목 기준선 딱 받아주고 올라서는 흐름, 강력한 모습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습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크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오전 누르기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이 기가 막힙니다. 해서 오전에 높게 시작해서 찍어 누르고 일목균형선을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밀어 올려버리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찍어 눌렀던 거 다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은 HIB가 시장의 전체 대장입니다. HIB 이 섹터가 시장의 강력한 전체적인 대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IB 지금 25% 올라서고 있고, 오전에 좀 눌러줬죠. 좀 눌러주다가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약은 이미 상한가 들어갔고, 테라피틱스 22% 올라서고 있고, 이노베이션 17% 올라서고 있고, 글로벌 23%, 바이오스텝이 17%, 파나진이 14%. 오늘은 그냥 HIB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지금 530만 주가 넘고 있는데, 이제 48분밖에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 한 번에 다 뚫어내고 있죠. 근데 밑꼬리까지 쭉 내려서 오늘 11%까지 내려졌죠. 11%까지 내려지면서 밑꼬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확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평선 한 번에 오늘 다 뚫어냈습니다. 오늘 이평선 한 번에 싹다 뚫어내고 볼벤에서부터 모든 이평선 다 뚫어냈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죠. 이제 9시 48분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만, 적어도 1000만 주 이상은 거래가 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크게 터지는데, 이게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서고 이제 날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HIB 지금 이 HIB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 때보다 바로 지금이 FDA 허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제 펀트만 되면 된다 했죠. 진영 회장께서는 2루타라고 했지만 저는 3루타라고 표현했죠. 제 말이 더 맞죠. 더 가깝죠. 지금 이 FDA 약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뭐 퍼실리티였죠. 이런 걸로 허가가 안 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항서적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항서제가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된다라고 했죠. 전 세계적인 우선거리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자, 거래량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8만 286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거래 창구를 보시면 신한하고 한국하고 KB가 오전에 많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페이크였습니다. 페이크. 팔다가 다시 왕창 다 사버리죠. 지금 39,000주 매도에 한국이 9만 정도 매도로 누르고 있지만, 이 매수세의 강력한 에너지를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FDA 허가가 나게 된다면, 이 전고점이 12만 9천 원인데, 이 전고점 12만 9천 원을 못 넘는 게더 이상하겠죠. 못 넘는 게.
이제 서류 제출한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서류를 만들고 제출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가가 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말 아무 이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부분은 일주일이면 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주일이면 족하다. 그러면 뭐 서류 준비 한 달 하고 내고 하면은 뭐 한 달 반이면 FDA 허가를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정말 정성 들여서 작성해가지고 해야지 하면 두 달 걸린다. 두 달하고 일주일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FDA 허가를 받아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비 영업이 2조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겠죠. 영업이 2조. HIV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간암 치료제에서 FDA 미국에 진출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 가지고 진출을 했다. 그야말로 가자마자 그냥 짱 먹는 겁니다. 짱. 내가 바로 짱이다. 여기 예, 대장 누구야? 일로 나와봐. 옥상으로 따라와. 몇 대 때리면 그냥 다운입니다. 아, 한 번. 아, 미안해, 한 번. 아, 미안해. 안 되겠어. 나 19.2개월밖에 안 돼. 23.8개월이야.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 장내 출혈, 내시경까지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얘는 그냥 상대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얘는 약이라고 볼 수 없다.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만 있을 때는 얘가 약 맞죠. 위장관 출혈이라는 너무나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거 싫다. 나 내시경 한 달 기다려서 나 못하겠다. 나 일해야 돼. 시간 못 빼. 그러면 요걸 쓰는 거죠, 아시는 대로. 근데 지금 얘가 들어간다. 23.8개월, 16.4개월. 너무 초라하죠. 아, 이거 약 맞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사망이 얼마나 낮추는데 하니까 22% 낮춘다. 나. 그래? 나 BI시간 기준 45% 낮추는데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 간암 시장에서는 키트루다가 황제가 아니고 리보캄넬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HIV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역사를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역사를 HIV가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을 크게 그리고 내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와 이거 막 올라가는데, 이거는 단타들이 하는 거죠. 단타들은 해서 와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데 막 하면은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HIV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진영훈 회장께서 이 브리핑한 부분들 잘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를 통해서 지은 회장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죠. 단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결국은 끝내 성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성공했죠.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허가 난 거죠, 이거. 시간이 이제 좀 걸릴 뿐이지 이거 허가 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흔들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흔들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HIV 계열의 뭐 연구개발하는 뭐 이노베이션 이런 쪽은 CAR-T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죠. HIV가 CAR-T 치료제를 혈액암과 고형암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시총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야, 이것도 시작하네. HIV가 올라서면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치가 아주 낮죠. 아주 낮은 곳에서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에너지는 쉽게 죽을 만한 에너지가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료이기 때문에 무려 간암 시장에서 대장을 잡을 수 있는 FDA 허가가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